현 IMBA 대표 그리고 최근 선임된 김동준 대표님의 그 앞으로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IMB백과 빅플래닛메이드 엔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준입니다. 앞서 차가훈 회장님, 이재학 변호사님의 여러 설명에 경청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엔터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난 35년간 엔터계에 몸담아온 저로서도 이렇게 SM이란 대형 기획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자회견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저희로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절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. 동시에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산을 비롯한 계약 사항들이 정확히 지켜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동안 저희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, 비오 씨가 전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겪었는데, 당사는 그런 차원에서 아티스트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K-POP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획사들이 높아진 콘텐츠 수준만큼 시스템도 투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